참 젊게 보이시다. 그치. 나이가 어리게 보여. 네. 나이가 어리게 보이는데, 나이는 안 물어볼게요. 그 나이라면 재밌게 살아야 되고, 세상 아무것도 뭐 걱정할 나이도 아니고, 노래해야 될 나이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친구가 있다면 깔깔깔깔 대고 웃어야 될 나이고, 세상 만물을 보면 다 내 것 같고, 예를 들어서 남자친구가 있다면 남자친구하고 웃으면서 뭐 연애도 하고, 뭐 여행도 가고 그래야 되는데, 왜 당신을 느끼면 내 마음속에서 살고 싶지가 않아. 나 이 세상 살고 싶지가 않아. 죽고 싶다는 생각이 먼저 들어오고, 그냥 잠자다 조용히 가버렸으면 좋겠다. 또 어떻게 내가 그냥 어떻게 죽는 방법이 없을까? 그냥 내 마음이 쭉 쳐져 있어. 너무 힘들게 보이고 지금 그래. 제가 저희 집안 문제 때문에 제가 너무 답답해서 왔거든요. 네. 네. 저희 엄마, 아빠, 남동생 저 이렇게 네 가족 있고요. 아빠가 어렸을 때부터 엄마를 굉장히 폭행을 많이 하시고, 그러니까 굉장히 욕설에 그래서 저희 가족이 너무 힘들게 살았는데, 아빠가 그것만 그러신 게 아니라 알코올 중독까지 있으셔가지고, 네, 그래서 저희 엄마가 항상 너무 힘들게 일하시고 들어오시면 술 드시고 또 때리시고, 또 엄마가 그게 못 견디다 또 그렇게 견디고 하시면 또 그 행위 저희한테까지 또 이어지시고, 그리고 아빠가 저희한테 계속 그 돈을 벌어오라고 그렇게 자꾸 하시는데, 저희는 지금 아빠가 솔직히 말해도 돼요. 네. 제가 지금 나이가 계속 먹어가고 있는데, 저희 남동생도 그렇고 회사를 이렇게 다니면 아빠가 귀신처럼 월급날 되면은 앞에 오셔서 죽치고 계세요. 그리고 또 남동생도 아빠의 그런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또 직장 옮기면 또 거기까지 찾아와서 또 하시고, 그러니까 남동생이 지금 집을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하는데, 저 또한 집을 나가고 싶어도 엄마를 지켜야 돼서 저도 그러지도 못하고, 아빠는 계속 이제 저희 가족한테 계속 돈을 벌어오라고 하는데, 그 돈을 가지고 술만 드시고 마신 게 아니라 또 여자까지 또 그렇게 데리고 오시고, 그러니까 저희 엄마가 지금 병원 병대로 네, 생기셨고, 저도 만난 사람이 있었는데 가족들한테 소개한다고 데리고 왔더니 아빠가 또 기분 좋으시다고 술 드시다가 또 그 남자친구한테 또 X을 하셔가지고, 제가 지금 엄마도 지켜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남동생도 지금 계속 들쑥날쑥은 하는데, 돈을 안 벌어오면 또 남동생은 또 아빠가 또 어떻게든 찾아서 가가지고 또 돈을 또 요구하시고, 저희는 버는 족족이 아빠한테 지금 다 드려야 되고 이런 상황이라, 솔직히 지금 아빠를 어떻게 해야 될지, 계속 이렇게 나이를 먹었는데도 폭행을 계속 일삼으시니까, 솔직히 저는 아빠가 죽었으면 좋겠거든요. 저 솔직한 심정으로는 엄마가 너무 불쌍해요. 엄마는 평생을 맞고 그렇게 지내셨는데, 밥을 차리면 또 밥상이 마음에 안 든다고 또 집어던지시고, 또 외롭다고 또 엄마가 몸이 힘드신데, 너가 여자도 아니니까 내가 여자를 데리고 오겠다고 또 그렇게 집에 여자까지 데리고 오시고, 저야 지금 이게 사는 게 아닌데 도대체 저렇게 언제까지 저희가 이해하면서 이렇게 돈을 계속 이렇게 드리면서 있어야 될지, 도대체 아빠가 정말 언제 죽을 죽었 버리는지 정말 너무 알고 싶어요.
정말 아빠가 없었으면 좋겠는데. 너무 힘들었겠다. 너무 고통스러웠을 것이고, 당신 엄마가 너무 불쌍하게 들어오고 말을 들어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 정을 따라보는 무당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 당신 말을 많이 들어줬어요. 왜 그러냐면 너무나도 안쓰럽게 보여서, 그래서 오늘은 내 말을 위주로 하는 것보다는 또 위로를 해줘야 될 필요가 있겠구나. 이상하게 정말로 심하게 보여요. 그냥 그 정말로 엄마가 되게 정말 당신 엄마 잘해주세요. 자식만 없었으면, 정말 당신 엄마 자식만 없었더라면 진작 도망가실 뿐인데, 자식 땀에 진보따리를 몇 번 쌌다 풀렸다 쌌다 풀렸다 그렇게 보이고, 또 당신들 이렇게 아빠가 때렸을 때마다 엄마가 당신을 지켜준다고 당신이 또 몸으로 맞고 온 몸으로 당신들을 지켜준 걸 또 보이고, 당신 또한 내 엄마가 맞았을 때 당신 그 어린 당신이 또 엄마 말대꾸 한번 하다가 엄마 지킨다고 당신은 엄청 맞게 보이고, 얼마나 힘들었을 거야. 그 똑똑한 남동생 되게 똑똑하게 보이거든. 정말 잘 키워놨더라면 나랑 먹었을 것이고, 당신 역시 정말 아버지가 조금 성향이 그런 성향만 아니었다면 참 그냥 나 이름 안 넣더라도 사주 자체에 참 아까운 애들을 저렇게 만들어 버렸을까. 그리고 또 뭐 아깝든 안 아깝든 어떻든 당신 자식이고 그렇잖아요. 근데 너무 엄마 몸 마디마디가 뼈저리게 아파요. 네. 뼈저리게 아프고, 엄마를 지금 이렇게 느꼈을 때 이 머리가 너무 아파서 엄마 두통 너무 심하다 말 안 하시던가요? 지금은 온몸이 다 만신창이시라 안 아프신 데가 없어요. 응? 진짜로 그냥 엄마가 이 소화 자체가, 위 자체가 부었다 그래야 되잖아요. 이 자체가 부어서 당신 밥을 드시는데도 눈치 보게, 당신 돈으로 당신 신랑을 먹여 살리는데도 눈치 보게 보이고, 참, 오늘은 당신도 안타깝고, 당신 동생도 안타깝고, 당신 엄마도 안타까워. 너무나도 진짜, 어쩌면 세상에 이렇게 정말 어린 나이에 지금 되게 그렇게 그 뭐 나이는 점점 먹어가지만 뭐 근다고 지금 뭐 막 결혼해서 막 애기도 낳고 점점 가면서 그런 희망도 있고 꿈도 있어야 되잖아. 전혀 뭐 그것도 없애버리고, 응? 또 우리 남동생도 그렇고, 당신도 그렇고 그냥 아버지의 노예, 아버지의 돈의 노예로 보이고 엄마 또한 돈의 노예로 보여. 그래서 내가 당신이 오늘 다른 사람이 우리 아버지 언제 죽을까요 하고 물어봤더라면, 야 이 미친년아, 그걸 말하라고 했을 텐데, 나 이사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당신 심정을 진짜로 무당으로서 이런 말 하면 안 되겠지만은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저런 생각을 했을까, 얼마나 무서웠으면은 공포에 떨었으면 저런 생각을 했을까, 집에 들어가기가 너무 불안하고. 별소리조차도, 우리 띵동 별소리조차도 무섭게 느껴지고, 차라리 아버지 없는 날이 더 편하게 느껴지고, 근데 집은 꼬박꼬박 들어오고, 들어와서 조용히 자고 계시면 좋은데, 365일을 따지자, 예를 들어서. 술을 안 마신 날은 한 7번이나 8번밖에 안 돼. 그 고통에서 당신이 어떻게 이게 내겠냐고, 차라리, 이럴 때는 가족끼리 상의해서 아버지 정신병원에 넣으시는 건 어때요? 어떻게 이렇게, 이래서 어떻게 살겠어? 이렇게 살다간 당신들이 먼저 죽을 것 같아. 여기서 막 화가 막 있잖아. 너무 치밀어 오르는데,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 그러면, 저희가 가족 회의도 하고 했는데, 엄마는 이제 정신적으로도 너무 피폐한 상황이시고, 어떤 생각을 잘 결정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아빠가 또 그렇게 막 폭행을 하시고 해도 안 보시면 또 걱정을 하시고. 근데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돼요.
엄마가 그렇게 하신 행동이. 아, 그리고 저희도 이거를 어떻게 대처를 하고 싶지만 그냥 이거는 어떤 물리적으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 아빠를 어디로 멀리 보내드리고 싶어도 귀신같이 나타나시니까 어디로 도망을 갈 엄두도 못 내고. 저희 학교 다닐 때도 여자들은 공부할 그런 가치가 없다고, 돈만 벌어오면 된다고, 그래서 돈을 벌면 행복해질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너무 계속 아빠의 그런 말 속에 저희가 지배당하는 것 같은데 그게 쉽게 안 돼서. 이미 지배는 엄마도 당하셨고, 네. 본인도 지배를 당했고, 남동생 역시, 그나마 남동생이 약간, 그나마 남동생이 조금 꼴통의 기질이 있어서 조금은 지금 정신 줄을 놓지 않게 보여. 남동생이 그나마 식구들 보면서, 지금 내가 점을 보면서 여기를 갖다 주물주물 하고 있잖아. 이것은 당신네 식구들 불안증을 말을 하는 거거든. 이렇게 불안해서 못 살아. 그러나 당신 이사를 백날 첫날 간들 아버지는 쫓아올 것이고, 엄마는 겁먹는 인생에 어느 순간에 아버지의 그냥 순간의 연민으로 바뀌어버렸고,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의 와이프가 아니라 노예가 돼버린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엄마를 설득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그 두 분께서 그 본인하고 동생분하고 운운해서 나는 아버지의 정신과에 넣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만은 아버지도 훗날에 자기가 뭐를 잘못하고 살았는지, 자기가 일평생 내 자식들한테 무슨 짓을 하고 사셨는지, 내 엄마한테 무슨 짓을 하고 사셨는지 알지? 절대로 못 깨달으신 분이에요. 예, 철두철미하게 당신밖에 모르는 성격, 인간 같지 않는, 딸 앞에서 이 말하기가 정말 민망하지만은 당신밖에 모르는 당신 아버지, 절대 이 성격은 죽어서나 곤칠까, 살아 생기는 못 곤쳐. 그러면 사는 사람으로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치? 네. 언제까지? 그러면 오직 했으면 여기 와서 내 아버지 언제 죽을까요? 물어보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정을 보면서 몇 명은 있었어. 혼냈어. 그러나 지금 당신 아버지를 나한테 느끼면 정말로 지금 이거 지금 불안증을 말하는 거거든. 이거 뚫고 있잖아. 이거 당신의 마음, 동생의 마음, 엄마의 마음도 그러는데, 엄마가 지금 정신을 너무 많이 맞다 보니까 머리에 피멍이라 그래야 되지. 피멍이 너무 많이 들어다 보니까 이거 당신 잘못하면 당신은 엄마가 문제가. 알아듣겠어요? 네. 당신 아버지 나한테 물어본다면 나는 그냥 정신과에 넣었으면 좋겠어요. 계속 오래 사실까요? 무당이 한 여기 앉아서, 네. 뭐 당신 아버지 언제 죽어요? 무당도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은 못 해줘요. 근다고 해서 뭐 근데 당신 아버지가 뭐 장수하십니다. 그 말은 안 나와요. 오래 살지는 못하지만 근다고 해서 뭐 내가 여기서 죽으란 말을 할 자격은 없어요. 무당이기 때문에. 우리 무녀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지 죽이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이분은 정말 정신과 처리를 받아서 될 뿐이 아니라 정신과에 입원을 시켜야 되겠구나. 그래야지만은 식구들이 정신과에 입원을 시켜도 언제 그 철장 입을 깨물고, 그 철장을 어떻게 입을 깨물어. 금방부터 말을 하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찾아온다는 말을 하겠지. 그러니까 나는 차라리 정신과 입원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 그냥 새 가족이 하루라도 그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고, 그러다 보면 엄마가 그때서야 숨을 쉬고 살지, 그전 엄마 숨 쉬고 못 살아. 알아듣겠죠? 네. 됐어요. 그냥 고생 너무 많이 하신 것 같으니까 한번 동생하고 운운해서 그런 방법 한번 찾아보세요. 너무 안쓰러워요. 너무 안쓰럽고 너무 고통스럽게 보여요. 그쵸?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